자, 경남과 전라도 저 아랫동네에서 지리산이 있다면 이쪽 대구 경북 TK 지역에는 팔공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한때 팔공산 자락에는 입시철만 되면 전국에서 학부형들이 자석의 합격을 기원하며 갓바위에서 치성을 들이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리산 일대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천지구나 주변 모든 곳이 쇠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 팔공산은 여전히 안녕하신지 궁금해서 드디어 문안을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강호발. 오늘은 대구 팔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팔공산은 안녕하실 거라 기대하면서 와봤는데 뭐 별로 안녕 안 하십니다. 뭐 전체적인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업소가 폐업해 있고 업소의 종류와 폐업해 있는 형태가 다른 관광지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균 연령 6자, 네, 6학년들이시고요. 멋모르고 그냥 관광버스에 실려온 중국인들, 관광버스 한두 대가 와서 케이블카 좀 타고 가십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주로 사람 좀 모이는 곳에는 영락없이 숙박업, 주로 모텔이죠. 그리고 펜션 주로 짓는데 뭐 제대로 운영 중인 게 별로 없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통째로 상가임대 나왔네요. 1층 100평, 2층 100평. 예, 여러분 뭐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100평을 채우고 임대료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업종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전에는 버섯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버섯집은 뭐 별로 안 되는 장사다 이런 판단이 이제 안 서고 그럼 바로 옆에도 버섯 앤드 코다리 버섯 종류로 많이 했네요. 그럼 산에서 길렀던 작물이 장사도 안 됐다면 그러면 뭐 오히려 내륙에서 횟집이나 바다에서 캔 토시나 파래, 미역 이런 업종이 좀 될련지요. 역발상으로 네, 말은 쉽습니다. 자, 여기 또 맞은편에 주유소 영업하실 분을 이제 구한다고 하는데 자, 기름을 어떤 식으로 잘 넣어줘야 이전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품질이 좋아야 되겠는데 뭐 그런 기름이 있기는 할까요? 자, 저는 이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뭐 어떤 영업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 극장입니다. 자동차 안에 탄 채로 영화를 본다 뭐 이 말인데 이게 뭐 90년대 뭐 94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80년대부터 이제 한국의 자동차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자동차 극장도 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극장이란 것이 좀 낭만적이긴 합니다. 데이트족들이 좀 즐길만 하고요. 뭐 요즘 같으면 햄버거 같은 거 드라이브 스루 뭐 이런 서비스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뭐 반짝 떴다가 갑자기 뭐 죽어버린 사양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면 이제 서로 접촉하면 안 되니까 다시 이게 약간 사는가 싶었는데 뭐 그것도 반짝이었습니다. 이런 게 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하려면 부지도 엄청 넓어야 되고 전국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뭐 이게 사업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밤에만 서너 시간 영업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시간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자동차 극장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종합적으로 전형적인 관광지 몰락의 형태로 여전히 여기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어야 알았는데 이 팔공산이 1980년에 도립공원이었다가 40여 년이 흐른 후 작년에서야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승격됐다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해서 자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 막 기대해봅니다. 이 팔공산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팔공산으로 불려진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려시대 지금으로부터 3년이 부족한 1000년 전 서기 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라 경주가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결국은 함락됐습니다. 왕은 죽임을 당했고요. 이에 격분한 왕건이 신라의 복수를 위해 급하게 출정을 했다가 여기 공산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부하 장수를 무려 8명이나 왕건 대신 목숨을 잃는 지금으로 치면 8명의 사단장과 사단 전체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목숨을 아주 치욕적으로 건진 꼴인데요. 대표적으로 아까운 장수가 우리도 잘 아는 신순겸 장수, 김낙 장수, 이 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두 장수는 아주 출중한 실력자들이었는데 저 둘을 잃은 것은 정말 치명적인, 왕건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전투력 손실입니다. 그 8명의 부하 장수를 잃었다고 해서 팔공산, 원래는 공산이었는데 팔자가 앞에 붙어서 팔공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신순겸 같은 경우는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서 적의 눈을 속이고 살신성인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 사건에 개인적으로 항상 조금은 의문이 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신장수가 직접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 많고 많은 포졸들 중에 대충 옷 입혀가지고 가짜배기로 내세웠으면 됐을 텐데 포졸 하나도 아끼고 싶은 그런 장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대구 지역사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힐사이드 관광호텔인데 속절없이 폐업해 있습니다. 20년째 영업을 못하고 건물만 상해가고 있습니다. 유리창도 하나도 없네요. 대구 숙박업이 폐업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숙박을 할 만한 손님들은 다 경주로 가고 대구 자체의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팔공산은 그나마 경치도 좋고 역사적인 이야기거리 또 수없이 많은 사찰들도 있고 제법 하루 정도 보내는 데는 규모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 조금 소리가 좀 떠들썩하니 6, 7학년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곳 지역에서 지금 행사가 열려가지고 풍악 소리가 요란합니다. 제가 한때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때가 이제 젊은 시절에 좀 있었는데요. 그곳이 지리산 일대, 그리고 성철 스님이 계셨던 가야산 일대, 그리고 바로 이곳 팔공산, 이게 제가 뽑아놓은 후보지였는데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수십 년이 흐르고 오늘에서야 와보니 다른 건 빼고 산세 하나만큼은 정말 멋진 곳이라는 게 제가 그때도 장소는 제가 잘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립공원이 됐다고 하니까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세계인이 찾는 내셔널파크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활기가 죽어있는 이곳 상권도 앞으로는 줄을 서야 한 그릇 먹게 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기를 동시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